12월 9일 복의 근원으로 오시는 예수님.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를 치유하여 걷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유받은 앉은뱅이가 너무 기뻐서 걸으며 뛰며 성전으로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걷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치유받은 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를 일으켜 걷게 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것을 보고는 곁으로 다가서서 붙잡았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치유받은 것을 알고는 모세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무리를 앞에 두고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11절에서 26절입니다. 설교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는 곧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믿는다면 예수님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다윗과 사무엘 및 그 이후의 모든 선지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베드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시키고자 하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은 어떤 복인가?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악한 죄를 과감하게 버림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구원받은 것이 곧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심을 믿고
주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